이번에는 반짝이는 하트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 화면에서 새 프로젝트로 들어가 주세요. 프로젝트 이름은 반짝이는 하트 또는 반짝 하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하면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반짝이는 하트라는 것은 하트 모양을 LED에 나타내지 않았다가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기본 명령어 중에 LED 출력을 한번 끄집어내서 여기에 하트 모양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하트 모양일 것 같다 생각하는 대로 그리면 되겠죠. 이런 모양이 하나 나타날 것이고, 네. 이어서 아무것도 없는 화면.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되겠죠. 한 번만 나타나면 깜빡거리는 모습이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으로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하트가 계속 깜빡깜빡 하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확장해서 나가면 기본 명령어 중에 아래에 보면 아이콘 출력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걸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이 아이콘 출력은 이미 마이크로비트에서 몇 가지 아이콘 모양을 LED에 구성을 해 놓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눌러 볼까요? 네. 그렇죠. 40여 가지 정도의 이미 가능한 이 아이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모양이 하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그대로 이용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는 이 하트와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서 아이콘 출력을 두 번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에까지 이렇게 바꿔서 실행을 해볼게요. 네, 보이나요? 이렇게 아이콘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려면 무한반복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콘 출력 이 명령어를 이용해도 되고, 직접 그리는 이 LED 출력 명령어를 이용해도 되고, 어쨌든 무한반복에 집어넣고, 프로그래밍해서 결과가 이상이 없으면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헥스 파일을 여러분들의 마이크로비트로 전송을 하세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한반복되는지 확인을 하고, 네, 무한반복 이상 없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자, 반짝 하트라는 이름으로 헥스 파일이 저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운로드 폴더를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네, 반짝 하트가 있습니다. 이 반짝 하트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내기, 보내기에서 마이크로비트 하면 이제 전송이 되겠죠. 전송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하트 모양이 반짝이는 게 확인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상 없이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결과가 마이크로비트에 전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